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Oh,
만복의 근원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권석들, 이 밤도 철학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온다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의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너무 힘들고 고단한 어두운 밤 같은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주님의 강한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온전한 것이 없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예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국민을 위해 맡은 공물에 충실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값으로 사신 인천 순복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최고단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터입혀 주옵소서. 생동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관과 포수와 부교육자님들을 세우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생명교를 인도하는 가서제도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는 어둠의 권세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진행 중인 대신방을 통하여 이른 양 실축한 이들에게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연약한 믿음,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누디아 중창단 찬양을 흥량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교와 영상으로 예비드린 처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어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힘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아멘. 봄이 되면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운도 빠지고 뭐가 그렇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거짓말 그랬는데요. 요새 진짜로 봄이 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뭔가 바뀌어지는 계절의 변화가 조금 힘들게 합니다. 해가 더 많아지죠. 일주량이 많아지면 몸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할 때는 뭐 겨울잠도 잘 잘 수 있는데 봄이 되면 몸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그 간격이 우리를 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다른 계절도 아니고 이 봄에 부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힘주시는 취하는 해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능력을 주시고 힘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중앙복합원님께 감사합니다. 글로라모님께, 김사나모님께, 김태아모님께, 김천아모님께, 김사나모님께, 예배해주시어 미안마모님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 대한 사업으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주의로 나오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실 텐데 지금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새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재미나다고는 좀 넘어가고요. 그냥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아마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건 이제 일도 아니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아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보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리스 같아요.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할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였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암호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 중에서 우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갖고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없이 엮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에 내가 내 민족을 주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엘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인의 엘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엘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바는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라. 이때를 지나서 고르기오 베스도가 베리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베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두려워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23장 31절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한 중간이죠. 15절 보시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울이 가졌어요. 내 소망은 바울이 혼자 가진 소망은 아닙니다. 나도 가졌대요. 누구랑 함께 가진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지금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들, 유대인들과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소망, 이스라엘이 대대로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거고 또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한 소망을 가졌기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스라엘이 무슨 소망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재판입니다.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해요. 베리스라는 사람이 여기 잠깐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형의 선언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같은 자리로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그 직위를 지금 베릭스라는 사람이 그대로 맡아가는 겁니다. 베릭스라는 총독 앞에 나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만 보면 사도행전은요 재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